지금 가장 큰 걱정은 시신 유실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도 인근 해역에 오중으로 이런저런 뭐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또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 어민 한 분을 좀 연결합니다.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에 이장을 맡고 계십니다. 허향우 이장님. 자, 이장님 나와 계시죠? 예예. 예, 이장님도 그 사고 첫날 구조하러 가셨었다고요, 현장에. 아니, 저는 못 가고 옆에 어선들만 좀 출동시켰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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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거차도가 사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한 현장하고 한 2km 2~3km 됩니다. 2~3km. 예. 예, 예. 지금 거기 바다 조류 상황이나 기상 상황은 어때요? 어제는 바람이 좀 불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조류도 없고 아주 뭐 구조하면 양호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참 다행인데. 예, 지금 예. 가장 큰 걱정이 그 혹시라도 시신이 유실됐을까, 예. 이거 걱정이잖아요. 예, 예. 지금 어떻게 작업하고 있나요? 그 유실 대비한 작업은? 그러니까 그냥 저희를 또 거의 시신 유실될 거 아니에요. 거의 제 걱정인데요. 예. 지금 저희망으로 끌고 있고, 예. 그물을 쳐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망들이 밑바닥을 끄셔야 돼. 밑바닥은 잠을 많이 갖고 못 끊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망 갖고는 큰 효과를 못 보았고, 예. 제가 생각이에요. 예. 안강망들을 투입해서 거기에다가 전부 그 물 조류에 따라서 안강망을 투입해놓은 건, 안강망은 그래도 저질에서부터 저 위에, 물 위에까지, 예. 그물이 되니까, 예, 예.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만 중간 끝을 갖고는,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봐, 제 생각을 봐서. 안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물이 그 해저 바닥까지 닿고, 그리고 그 그물이, 예.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밭으로, 이 가로질러서 밭트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높은데, 예. 저희만 같은 경우는 저지를 끄셔야 되니까. 아하. 강강망 고정해놓고. 예. 저희만 끊고 가야 되니까. 끄실 때는 저지까지 밑에, 저지를 밑, 바닥까지 끄셔야 되는데. 예, 예. 장애물이 많았고 못 끊거든요. 예. 그렇게 중간밖에 못 합니다, 중간. 그러니까 조금 그래야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안강망이 지금 그 사고 현지 주변을 360도 뺑 둘러서 지금 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안강망은 아직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투입하겠다는 그런 보도는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도 왜 투입이 안 됐죠? 지금 다들 작업 들어왔을 상태인데 아직 안강망은 제가 못 봤어요. 어제도 예. 내가 현장에 나갔는데 오늘만 못 가고. 예. 뭐 그러면 혹시라도 저인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시신은 아니지만 그 배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실품 이런 것들이라도 좀 이게 건져낸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배에서는 저인망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되네요. 확인이 안 되고. 아. 저희들이 바닷가에서 수색 작업을 해도. 예. 그 배에서 나온 것인지 어쩐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특별하게 이것이 그, 뭐 세월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 예.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벌써 며칠 전에 그. 예. 우리 이제 잠수 요원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같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놓친 시신 하나가 무려 4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고 당일부터 거기 조류도 워낙 센 곳이고 해서 또, 예. 너무 멀리 이렇게 떠내려간 시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 이장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떠가면은 배들이 많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 밑에서부터 이렇게 떠가 중간이라든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떠가 불다면은, 예.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른 것을 어쨌든 그리고 저지로 내려갔을 때는, 예. 시신이나 뻘 같은 걸 차고 이렇게 묻으면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 뻘 속에 그냥 뻘 속에 파묻혀 버릴 수도 있다. 예, 예,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 파묻히진 않아도, 네. 발이라든가 손이 그
흙발에 들어가 보면 예. 물발이 쎄도 안 올라옵니다. 떠올라오질 않습니까? 예예. 그것이 아. 걱정이에요. 그게. 자, 지금 이 수색 반경 뭐 50km까지 넓혔다고 하는데 이 예. 그 사고 지역 물 흐름으로 봐서 이 50km 정도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더 넓혀야 되는 겁니까? 아, 그 정도면 돼요. 예를 들면 6시간 올라왔다 6시간 더 내려오거든요. 네, 예. 물 조류가. 조류가, 그렇죠. 예, 6시간 올라왔다 6시간 내려오니까. 예.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헬기들이 굉장히 멀리 도는 것을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배들이. 예. 좀 적은 배들은 현장 가까운 데서 좀 굵은 배들은 멀리 이렇게 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뻘에 이렇게 묻혀서 안 떠올라오는 이게 가장 걱정이다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그나저나 벌써 20일째인데 이렇게 이런저런 수색 작업 돕고 계시면 생업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생업에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얼마나 나가서 수색 작업 해야 되고 어쨌든 예, 예. 내 눈에 한 번이라도 좀 발견을 해주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생업이 어려운 게 어렵지 어려운데 예. 지금 그걸 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정말 아, 유실된 시신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서거차도 이장이십니다. 허항무 이장님의 말씀 들었고요. 온 국민이 지금 다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유실된 시신 없이 예, 하나도 빠짐없이 부모들의 품으로 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